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24시 집중의 비밀로 그 땅을 회복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으로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만 남길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적인 증거인 언약만 남기게 하소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는 귀한 제목들로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된 기도를 통해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작은 자녀 승리의 사랑아,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지배당하는 만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증감으로
기념비를 남기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전동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들로서 그 중심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므로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된 자리에 세우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대 앞에 남기는 증인들로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지배당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칠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림으로 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전도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남은 자리에만 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며, 한 시대에 은양만 전달함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는 불안하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놓고 은양부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보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른 언약의 역사들을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므로 한 시대의 위기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념비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